北韩号称短短两天内召集超过140万人加入北韩人民军。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족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部分男女挤在一张小桌子，踊跃填写入伍申请书，保卫国家。活动从早到晚边唱歌边挥国旗。 青年们愿为国家抛头颅洒热血，领导人金正恩则正式宣布修宪，将南韩列为敌对国家。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라 조치가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는 지난 1월 김정은이 지시한 영토 조항도 신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5号就爆破连接的道路，却拖到17号才由官媒发布相关讯息。明明说铁了心和南韩一刀两断。 但尴尬的是，北韩公布的其中一张爆破照片被抓到和南韩军方先释出的影片几乎一模一样。 합참 촬영본을 가져다 쓴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英国智库分析，北韩预估将扩大核弹头生产量，增加80到200颗。不止放弃废核，还加速生产。南北韩决裂之余，北韩还派兵帮助俄罗斯攻打乌克兰。曾经被孤立的国家，已让世界局势更加混沌不安。三立新闻，双报道。